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 선거관리위원회는 좋을 겁니다. 예, 그냥 대법관들이 다 알아가지고 범죄를 다 덮어주고 신임 대통령께서는 다 입 다물어주고 국힘당은 여전히 눈치를 보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민경욱이나 공병호나 박주현이나 도태우처럼 일부 사람들이 왁왁거리지만 참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냥 다 세상을 다 이겼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희희낙낙할 겁니다.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다 알아서들 범죄를 덮어주고 은폐해주고 침묵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소위 4.15 총선에서 정당투표 비례대표 민유숙 대법관이 그냥 도망간 사건이죠. 선거 무효소송 못 다루겠다. 공병호 TV에서 오늘 일면 톱 기사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 위조투표지들 출연이라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 위조투표지들 출연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와 함께 추진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관들이 노골적으로 깔아뭉개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은 불가능한 하지만 증거물들을 차곡차곡 축적하는 일은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공적기관들이 모두 손을 놓아버린 선거 부정 문제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내용은 재검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권오용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투표지는 48.5cm 될 정도로 아주 긴데 그걸 거의 접지도 않고 집어넣은 그런 것이 바로 투표가 끝난 다음에 개표소에서 발각이 됐다. 4.15 총선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래의 사진의 긴 투표지는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입니다. 당시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48.5cm로서 투표함이든 우편봉투든 접지 않으면 투입이 어렵고 선거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최소 2회 이상 접어 투표함이나 우편봉투에 넣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표 현장 개표장입니다. 접히지 않은 긴 투표지 상태로 나온 것은 대부분 위조하여 투입된 투표지로 보입니다. 긴 비례대표 투표지뿐만 아니라 그 위쪽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가 4명일 때 그 길이가 15cm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 투표지의 상태도 비교적 접힌 자국 없이 표진 투표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름들 나오고 이 표를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48.5cm라 되는 표를 거의 뭐죠? 이렇게 뭐 거의 그냥 뭡니까? 인쇄소 출신처럼 보입니다. 이게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있는 날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사전투표, 정당투표지를 이렇게 투입한 걸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좀 구겨가 집어넣겠죠. 정부가 알려졌으니까. 뭐 여러분들 이것도 정당투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만 투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뭘 했습니까? 전산 조작에 의해서 후보사의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일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4.15 총선의 정당투표거든요. 왼쪽 인천 계양구는 조작을 했고 그 다음 오른쪽에 광주 광역시 북구는 조작을 안 했거든요.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값이 30%를 인천 계양구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찾아낼 수 있었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조작값 0%인 겁니다. 여기 옆에 여러분들 A의 사전 당일 비율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지 100장당 당일투표지가 몇 장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은 조작을 하지 않은 광주광역시에는 선관위 발표한 것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에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한 곳 사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0.83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미래한국당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83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선관위 득표수나 진짜 득표수나 비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계양군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관위 발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은 사전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주신 3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를 빼앗기잖아요. 표를 빼앗겼으니까 진짜는 70장을 받았는데 53장을 받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표를 빼앗겼으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진짜는 65장을 받았는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조작을 한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보게 되면 79장을 끙충 띄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득표수를 조작한 사람들은 뭐 본인들이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숫자 조작해가지고 그냥 득표수 만들어서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발표하고 그냥 당선자 결정하게 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작한 결과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B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B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의 인천 계양구는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표를 빼앗겼으니까 -5%, 더불어시민당은 표를 더해줬으니까 +7%. 이런 반올림한 값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광주 광역시 북구에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서 차이값이 거의 -1에서 +1%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다 선거 데이터를 만지게 되면 이 값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전국에서 다 한 거죠. 전국에서. 이렇게 광주 광역시 북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정규분포도를 그려보게 되면 2016년처럼 조작하지 않은 데는 차이값 그래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가지고 평균값을 0을 중심으로 한 종 모양의 분포도가 차이값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2020년도 4.15 총선처럼 조작을 하면은 평균값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12.5%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은 -12.5%를 이동시킨 이런 두 개의 종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아주 명확한 뭐 고단수의 수학이나 통계학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직관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대법관들이 모를 리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뭐 그 모른다면은 그분들의 그 지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다 알지만 다 이익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는 거죠. 네, 뭐 딴 거 없는 겁니다. 그게 뭐 선관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자료가 천하에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태산처럼 증거물들이 축적되더라도 대법관들은 다 알아서 여러분들 깔아뭉개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알아서 이름 침묵해주고 국힘당은 다 예, 알아서 설설설설설설 키워주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경찰은 뭡니까? 알아서 뭡니까? 다 깔아뭉개고. 이게 나라는 아니죠. 양아치들이 사는 데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선택하면 비용을 치른다는 거는 폐부에 박힐 정도로 예,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 침묵의 대가, 이 비겁함의 대가, 이 불의와 손을 잡은 것에 대한 대가 이거를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세월을 두고 치르겠죠. 그걸 이제 막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외치고 분석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볼 때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상반기에 선을 보인 다섯 권의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참 귀한 책입니다. 이 소위 어떻게 선거를 조작했는지를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책으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해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생도 나중에는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고생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참 여러 가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